잠깐요. 아, 일본 가서 공연하셨을 때 어땠나요, 기분이? 뭐 일단 뭐 생전 처음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몇 번 이제 계속 일본에서 했었던 익숙한 공연장이기도 했고 단지 이제 떨리는 건 그때는 이제 저와 비슷한 무명 처지의 밴드들과 함께 올랐던 것과 그날은 이제 나의 우상이 나를 뒷짐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마음의 무게의 차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사카모토 형님. 네. 아, 저보다도 형님이세요. 그렇죠. 아, 화한갑이면 네. 64년생 아닌가요? 맞습니다. 64년생. 아, 백두산 기타리스트 김도균 형님이랑 동갑이네요. 그걸 잘 알아요. 아, 54년생이시구나. 참 한국 밴드들이랑 그때 같이 갔잖아요. 네. 모스터리고 쉐이디. 그분들은 아마 일본에서 처음 공연한 걸 거란 말이죠. 몬스터리그는 경험이 좀 있었고 쉐이디는 첫 경험이었을 거예요. 어땠나요?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아하기도 좋아했고 특히나 몬스터리그는 뭐 워낙에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 대선배님들이시고 쉐이디도 이제 좀 친구들이 많이 젊고 홍대에서 좀 나름 요즘 최근에 많이 핫하더라고요. 공연하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일본에 와서 첫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쫄아 있을 줄 알았는데 쫄았다. 쫄아 있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방방 뜨고 잘하더라고요. 가면은 사람들이 우선 공연도 공연인데 남는 시간에 여행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도 이제 받으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아, 그렇죠. 라면도 먹고 네. 우동도 먹고 그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행을 가셨어요. 일본에. 네. 뭐 도쿄? 도쿄. 뭐 이제 시부야? 공연했던 데가 시부야인가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신주쿠였고 신주쿠? 네, 신주쿠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코엔지라는 곳 거기도 공연장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거기에서 첫날 공연을 했었죠. 아, 그럼 신주쿠에 가면은 비싸지 않은 거 이거 정도는 꼭 한번 드셔보고 오셔라 하는 추천 메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주쿠 너무 사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 패스? 비추합니다. 아, 비추? 네, 기본적으로 1시간은 맛있는 집을 가시게 된다면 1시간 이상은 줄을 서셔야 돼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신주쿠는 좀 비추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잘 모르는 가게에 가서 이제 조금 상처를 받고 돌아오시기보다는 저는 웬만하면 정말 잘 모르겠으면 큰 대형 체인점을 가는 큰 대형 체인점? 네, 평균 이상은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줄 서지 마시고 큰 대형 체인점으로 가십시오. 그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문화교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기우씨가 지금 하고 계신데 젊은이가 네. 형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좀 더 좀 힘써서 대한민국 락밴드 문화가 좀 발전되는 좀 방향성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규호씨 활동 계획. 일단 퍼플홀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일단 밴드 음악을 처음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었을 때의 그 좋은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퍼플홀을 일단 오픈을 하죠. 밴드 음악을 안 듣고 TV로 이제 음악 방송으로 TV를 보면서 듣던 혹은 CD를 이어폰으로 듣던 것과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공연장에서 처음 들었던 그때의 그 설레임을 아직 이 범계 로데오 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막 2시, 3시까지도 술 마시고 이제 와글와글 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이제 이어폰 맨날 아이팟 귀에 꽂고 뭐 여러 가지 노래를 듣겠지만 그 중에는 이런 현장의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도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 퍼플홀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은 훌륭한 젊고 어린 후배 뮤지션들 많이 섭외해서 올려서 공연 계속 주말마다 시킬 거고요. 주말마다. 네, 그래서 항상 계속 보러 와주셔야 또 이 친구들도 이제 더 좋은 그래야 힘을 얻고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은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음악적인 제 개인적인 활동으로서는 일단은 그랑솔 센트럴은 EP 올해 안으로 EP 앨범 내는 것과 이제 마크5가 이제 8월에 있을 영국 투어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영국 투어? 네. 오, 훌륭한데요? 되게 좀 좋은 영국에 계신 그 예술 감독님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딥퍼플을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조금 한 열흘 정도 투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영국 어디요? 일단은 지금 맨체스터 대학교에 있는 홀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내려오게 될 것 같아요. 아,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 근래 해외 투어 유럽이랑 뭐 투어 다니는 친구가 제 친구가 하는 스레시 메탈 밴드 사원이라고. 네네. 그 친구가 영국, 독일, 유럽 그리고 미국 갔다 올 거거든요. 동남아 다 도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이후로 마크5로 네. 마크5로 이제 영국에 간다니까 너무 기뻐요. 아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진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외국 친구들 공연하는 거 보고 또 공연도 해보고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저 혼자 있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진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국까지 가셔가지고 뭐 올 때 선물 같은 거는 뭐 안 사오셔도 되니까 네. 마음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추후 더 좀 미래에 대한 목표는 있나요? 미래에 대한 목표요. 조금 더 많은 목표라기보다는 희망 사항 같은 부분이긴 한데 락메탈이 이전처럼 이렇게 막 부흥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조금 더 락메탈이란 장르도 좀 방송이나 이런 다른 매체들 광고나 영상 홍보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좀 노출이 돼서 몰랐던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는 게 맞는 건데 또 밴드가 정말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하려면 개인적으로 저도 뭐 많이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면서 밴드들 이제 무대 세워보고 음악 프로 내보내보고 동생들 제가 해봤는데 진짜 좀 열심히 밴드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조그만 실수라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쌓이다 보면 두 번 다시 저희를 안 찾더라고요. 그분들은 대중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맞습니다.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내 맘대로 막 할 수는 없다라고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더 노력들 좀 더 하고 신경 써라. 관심 네. 우리한테 관심 올해보다 난 내년 맞습니다. 항상 저의 목표는 그렇거든요. 좀 더 신경 써서 좀 발전된 한 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크5의 보컬 김규호 씨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퍼플홀에 오셔가지고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 이제 대선배님들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 그리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이제 속에 있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뜻깊고 좋은 시간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선배님이 옆에 계시고 셔서 너무나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 3 마크5 그리고 안양 번개에 있는 6층에 있는 퍼프로를 운영하시고 있는 김규호 씨 모시고 정말 좀 철학적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퍼프롤 그리고 마크5 규호 씨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 가다가 지나갈 때 한번 들어오셔서 음악 감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에 계신 분들은 자주자주 와서 이곳이 명소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 3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락앤롤!